새처럼 찾아와 무한한 사랑을 선사해주고 있는 천사 같은 아이들. 예. 맛있어. 이런 내 아이에게는 세상에 그 무엇을 준다고 해도 아깝지 않겠지요. 그래. 특별한 경험과 행복한 기억만 물려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 이 마음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소중한, 그래서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28화 위대한 유산. 자, 이번엔 팔을 벌려 들어볼까? 하나, 둘, 균형을 잡아야 돼. 둘, 하나, 그렇지. 둘, 하나, 둘. 그 지난번에 이제 심리 검사 때 준서가 의외로 자신감이 조금 부족한 게 있다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뭐 이렇게 성취해 나가는 기쁨 같은 거를 알게 되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시작해 보게 됐죠. 선생님이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은 상황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올라가 보는 거야. 자, 준비, 출발. 아, 미안해. 아이고. 아이고, 여기까지. 잘 가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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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한 명 뛰어내렸어. 멋지게 뛰어내렸어. 준호는 거기까지 가도록 하자. 자, 우리 여섯 명의 친구들이 같이 올라갔는데 누가 제일 잘했을까?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설인이가? 준우 형이? 선생님이 보기엔 다섯 명이 다 잘했어. 근데 한 명은 못했어. 근데 한 명은 못했어. 그게 준서였어. 그게 준서였어. 어떡하지? 왜냐면 올라가다가 뛰어내렸어. 뛰어내리는 건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해요. 위험해. 손으로 잡고 발로 디딜 수 있으니까 옥 밑에까지 걸어서 내려와야 되는 거야. 자, 준비, 출발. 안전하게 천천히. 오, 많이 올라왔어. 자, 거기까지만 올라가도록 하자. 오. 이번엔 누가 제일 잘했을까? 준서가 이번엔 제일 잘했어. 아까는 가장 못했지만 이번에는 가장 안전하게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만큼만 올라갔다 내려왔어. 잘했어. 이제 우리가 저 위까지 올라가 볼 건데 가장 어려운 데는 어디냐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야. 저 위에는 어렵지 않아. 대신 두려운 마음이 생길 거야. 근데 그 공포를 극복하고 올라가면 굉장한 또 성취감도 생길 거야. 자, 준우 나와봐. 응? 준우. 준서가 먼저 해? 네. 준서가 먼저 해? 네. 오, 떨어지면 막 죽을 것처럼 하더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았어. 헬멧 쓰고 할까, 그냥 할까? 그냥 해. 좋아. 준비, 출발. 좋아. 그렇지, 천천히. 너무 서두른다. 잘 가고 있어 지금 아주. 100점이야. 그렇지, 어려운데 통과하고 있어. 우와. 그래. 심호흡하면서 천천히 해. 그렇지, 잘한다. 오른발 올리고. 그렇지. 그래.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다. 우와. 박수. 완료. 박수. 우와. 준서야, 소감이 어때? 좋아요. 좋아? 자, 그럼 하강 할게. 하강. 잘했어. 정말 스파이더맨 같지 않았어요? 오, 진짜 깜짝 놀랐어. 형이? 야,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준서야, 네가 먼저 해볼래?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와 할 만큼 거침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준수한테는. 틀림없이. 저거 어떻게 올라가나 생각했어요. 근데 쉽더라고요. 안 한 번지 점프. 이번엔 엄마의 애교와 사랑스러움을 쏙 빼닮은 사랑이를 만나볼까요? 어때? 重たいから気をつけてね. 사라자, 사라 여기 왜? 여기 사랑 어때서 여기 입술이? 어 이거 뭐야? 이끄요 사랑. 하이, 어이타게테. 자, 오스와리. 오스와리. 야시. 예시. 오케이. 진짜 다음에 아 다음에 안 돼. 안 돼. 뽀뽀 안 돼요. 안 돼요. 뽀뽀 안 돼요. 안 돼, 뽀뽀 안 돼. 안 돼. 사랑. 마마, 아시다 오시고 또 내. 근데 하나를 만나려나けど, 아빠 또 이거 지켰네. 아니요, 뭐? 응. 사랑, 한국을 가. 한국을 가나? 웃어. 한국은 아직 뭐 좀 先だね. 아시다는 일본だよ. 이제 마마도 頑張るね, 오 시고토. 마마 頑張れ. 頑張る. 마마 頑張れ. 頑張る. 야! 저리 다음에 뜯어줘. 頑張る 부부한테.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는네. 카메라, 무시로 뭘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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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카메라. 자, 가서 해.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그렇지. すごいじゃん。もう一回。もう一回よ。 せーの。 잘했어. 우리 진짜. 잘했어. 하이. すごいな, 사랑. 사랑. 유토쿠도 誕生日だよ. ここ来るって。ここ。ここないよ。もう遅いもん今日。 유토쿠도 誕生日. もうすぐしないと終わっちゃうから 電話しようか. 유토쿠に 電話する 人. 유토쿠お誕生日おめでとうだよ. チュンチュンカハンミラーって歌おうか。チュンチュンミラー二人やって。うん。行く？二人。二人で行く？二人で行く。二人で行くの？それ誰とだれ？パパとサラン？それとも優斗くんとサランどっち？サラン。ともう一人は？これ誰？サラン。サランというと、パパ行かないの？優斗とサラン二人。二人で行くの？パパとママは？
ちょっと電話してみようか。ゆうたちゃん来た、ゆうたくんじゃない、ゆうた、ゆうたにお誕生日アビバテツキーへ歌って歌ってだって、許せない、歌ってってうわー、ゆうた来た、お家におうちに来てだってしまい。だってもう遅いもん、ゆうとくんおねんねしないとダメだから。そうだ、생일을맞아다시만난유토와사랑의행복한데이트내겐너무완벽한남자유토덕분에그어느때보다도달달한시간을보내는데요하지만보는눈은다똑같은법게다가유토는모든여자에게친절하고 과연이사랑의결말은어떻게될까요?오야지노야스키다오늘믿어나이거라서오토사나무나케레바이케도네도얼마전생일을맞아생애첫건강검진을받으신할아버지毎週今日やって第二次精密検査を受けてください。高血圧引き続き治療を受けてください。ピロリ菌陽性だって。てかお父さんから送らな、大丈夫かな、ちょっと電話してるね。うん、ハボチだわ、はい、ハボチ、せーの、ハボチ、せーの、ハボチ、あ、そっちみちょうだ、あ、ハボチ、もしもし、サラお父さん、あの時に原ドック受けてもらったじゃないですか、うん、先にこっちで開けさせてもらって見させてもらったんですけれども、はい、慢性萎縮性胃炎ピロリ菌陽性って書いてたんですよ。それで上部消化管内視鏡検査をおすすめしますって書いてあって、精密検査を受けてくださいって一応、はい、なのでそれをお送りするので絶対に精密検査行ってください。わ、はい、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はい、でもう一個が、はい、高血圧、はい、これが引き続き治療を受けてくださいって書いてるので。わかりました、はい、でもそれ以外はもう全然異常なしだったんですよ。わかりました、はい、もう一度さらにちょっと声、あ、はい、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ね。ハボチ会いたいよって。ハボチ、ポグシッポよって。ポグシッポよ。ハボチ。ハボチ。ハボチ、ポグシッポよ。ポグシッポよ。ハボチ。ポグシッポよ。ハボチ。ハボチ。サランヘイサラン。え、
아, 이제 이게 나오는 거 보내겠습니다. 일단 보내고 예. 아, 보내드리고 그 검사를 꼭 받아주십시오. 한번.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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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십시오. 해줘도. 이때까지 태어나서 처음에 검사를 받았었다고 얘기해서 솔직히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 내용 같은 거 보니까 심한 것도 아니고 잠깐 한번 보라고 그런 거기 때문에 솔직히 좀 마음이 좀 많이 편했습니다. 저도 그래도 1년 한 번씩 그런 검사를 받으시면 진짜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엄마 없는 48시간. 우리 공부할까? 바나나. 바나나. 이거는 포도. 자, 이거 던지는 거야. 봐봐. 어이. 강아지 살았나? 응. 살아 포도 던져. 와. 다시. 할래? 또 한 번? 한 번 더? 응. 살았어. 다시. 오케이. 주세요. 어. 여기 맞아. 주세요. 여기 바나나. 아, 오! 이걸 뭐예요? 보도. 주나이야, 이따 덮칩시다. 그러면, 어이, 어? 이거 뭐예요? 딸기. 이따 덮칩시다. 주스. 주스를 먹어. 아빠가 잘한 아빠가 잘한 잠이 뽑아내. 그래, 주스를. 그러면 이건 이제 끝? 이건 안 해? 응. 그러면 이거 할까? 카드? 응. 오케이. 카드. 카드. 자, 간다. 이거는 뭐예요? 밥. 그렇지. 예. 예. 아니, 반대. 왼손. 오른손. 오케이. 슈. 오케이. 슈. 오른손. 어이, 왼손. 오른손. 슈. 그렇지. 왼손. 오른손. Just you know why you are.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가 뭐야? 또 한 번 한다. 봐봐. 고양이. 파인애플 먹을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말도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코코. 머리카락 보인다. 코코 스모라. 머리카락 보인다. 오, 아이 파인애플 먹어봐봐. 어, 큰 거. 됐다. 엄마 해줘, 엄마. 사랑, 그러면 이거 맞추면 하나 줄게. 알았어요. 봐봐. 이거는 뭐예요? 샤다. 예스. 하나. 오케이. 오케이. 이건 좀 어렵지. 아, 이거는 되나? 됐지. 예. 어이구. 빵. 자, 그래. 예. 오케이. 아이고. 아. 오케이. 이거 어렵다. 이거 사랑 찾다.
아니야 사다 아니야 사다 아니야. 아 이거 안 되니까 이거. 아 머리 마사지. 아 이거 얼마나 좋은데 이거 봐봐. 그러면 이거는 이거 뭐야? 조자. 아기. 오케이. 끝. 알았어. 이거 마지막 먹어. 아. 배꼽. 어 이거 어 이거 뭐야? 빵빵한데 뭐 이거 뭐예요? 포도. 여기 포도 들어가 있어요. 아, 포도 맛있어요? 아, 하나 더 드세요. 포도. 아빠도 먹을게. 어? 선생님이다. 선생 간다. 선생. 야, 싫어. 그 소설 왔다.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 사랑해. 안녕. 다리 썼어? 어? 잠시 후. 토끼는? 호랑이는? 빨도록. 일취월장 사랑의 한글 실력. 노래를 그대로 멈춰라. 멈춰라. 그대로 멈춰라. 예. 그런데 춤까지 추며 신났던 사랑이에게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번엔 싼아이들의 도시 부산입니다. 자나깨나 언제 봐도 듬직한 우리 약궁이. 그리고 부산 싼아이 중에 싼아이 정태씨. 그런데 오늘은 어딘가 좀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요? 명상의 말씀. 행복이란 열 가지 고뇌 속에 한두 가지의 즐거움을 가리키는 것이다. 촬영을 하다가 좀 허리에 무리가 오는데 한 며칠 그렇게 했더니 조금 무리가 왔나 봐요. 우리도 약궁이하고 재밌게 좋은 추억을 만들려면 잘 놀아줘야 되는 좋은 컨디션이 필요하잖아요.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스트레칭도 좀 해보고 해가지고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리 오세요. 아빠 약궁. 아빠 약궁. 여보게. 아빠 약궁 우유 먹을까요? 우유 여기 있어요, 약궁님. 우유 하지 말고 지우. 우유. 지우. 주세요. 아 잘하네. 우유 여기, 여기 있잖아 우유. 이거 먹을까요? 저 그거 빨대 꺼봐줘. 그거 싫어? 그거 싫어? 아, 그건, 쉬어? 그건 싫어. 쉬어? 우유. 우유. 쉬어. 쉬어. 쉬어? 이거 먹을까요? 쉬어. 우유 먹자. 와, 빵이다.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빠 빵 먹을까요? 아빠도 빵 먹을까요? 아빠도. 아빠 빵 먹을까요? 아, 잔인하네. 잔인하네. 쉬어? 쉬어 할 거예요? 쉬어? 쉬어. 아빠 우유 좀. 우유? 우유. 우유 좀 아빠. 응. 좀 있으면 어? 11시 반에 학습지 선생님 오신대. 그 봐라, 옆에 봐주라. 지우 한 10분 정도 집중하다가 돌아다니고 그러거든. 옆에 보고 있으래, 같이 해가지고. 야, 그... 김지우! 자, 산다리 반 김지우입니다. 아이, 잘했어요. 아니, 엄마 갈 거야, 엄마가. 엄마 갈 거야. 엄마 뽀뽀. 시원이 빠빠이. 해보자. 아빠 잘해봐. 야구 누구 왔네? 야구 선생님 오셨어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고. 선생님 보고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우 수업하러 왔는데요. 예, 예. 어디서 여기서 예, 하나요? 예, 예. 지우야 선생님 오늘 뭐 재미난 거 가지고 왔을까 한번 볼까요? 야구 야구 볼까? 어 우리 저거는 응 그래 할까요? 어 지우 저거 저거 하고 싶은데 저 껐다고. 아 어디 갈까? 어디를 가지?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네네. 우리 아빠랑 네네. 같이 할까요? 네네. 네네. 지우야, 보자. 우리 조기 친구도 왔어. 지우야, 난 오징어인데 우리 같이 놀자. 고래 잡았어요. 어디다가 담지? 여기 올려. 그럼 어디? 강아지 줄까요? 지우야, 나 좀 도와줘. 지우야 빨리 도와줘 거북이. 어? 안 되겠다. 근데 다른 친구가 조용. 조용. 다른 친구가 왔어요. 안 되네. 앉으세요. 너무. 조용. 지우 일로 와봐. 선생님한테 와봐. 뚝. 뚝. 우리 예승이 토마토 좋아해요? 먹어봤어요. 오, 왜? 일어서. 접었어. 일어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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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학원한테 애 아빠 공부 안 했죠? 거의 뭐 바닥이었을걸요. 마법을 걸었나 누가. 어쩜 저랑 저렇게 똑같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빨리 찾게끔 해서 도와주는 게 어떨까 싶네요. 공부도 좋지만 부모의 욕심을 채우기보단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주고 삶과 연결해주는 것, 그것보다 좋은 교육이 어디 또 있을까요? 조용. 야구. 야구. 도대체 여기가 어디길래? 야구님 벌써부터 신이 났습니다. 아니. 야구. 어? 야구 조용. 야구.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유자재로 리듬을 타기 시작하는 약궁이. 우와! 멋있다! 멋있다! 과연 약궁이는 훌라댄스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한편 매일이 배움의 연속인 쌍둥이 날. 내년 되면 얼마나 편해질까? 우리? 어. 진짜? 그럼 얘네들이 놀이학교 가서 조금만 놀다 와도 시간이 생기지. 아니야? 엄마 닮아서 꽃. 어, 가르친다, 가르친다. 어. 꽃. 응. 튤립. 아, 이쁘다. 이것도 타볼래? 재밌어? 응, 사준이 재밌어. 엄마, 사준이 이리야, 이리야, 이리야. 좋아한다, 좋아한다. 부산에 지금 한참 탔어요. 어, 인지 오빠, 나 옛날에 여기서 애기들 노는 거 보면 진짜 부러웠거든요. 나도 부러웠어. 어, 벌써 이렇게 컸어. 응? 자, 으쨔. 이게 탈래? 아니야? 저 뭐야, 다 컸네. 어머, 어, 다 컸네요. 예전에 봤을 때보다 완전 커서 갑자기 쑥. 이름이 뭐예요? 유한이. 유한아. 이거 정신없어. 아, 그래요? 말을 다 못해요. 저것도 안 타고. 정신이 없다고요? 정신없어. 말도 안 듣고요? 집에 던지고 뭐 집에. 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서은아, 서준아, 형 잘 타지? 형아처럼 언제 탈 거야, 서은이, 서준이? 네. 조심, 조심. 상쾌한 산책 후엔 뭐니 뭐니 해도 엄마표 건강지수가 딱. 아, 진짜? 잠깐만. 너네 엄마는 처녀 때 이런 거 안 먹었단다. 아빠랑 결혼하고 먹은 거야. 너희 아빠도 청결 때 이런 거 못 먹었단다. 여보. 엄마랑 결혼해서 먹은 거지, 엄마가 해줘서. 해준다는 여자들 많았어. 아! 얘 엄마가 발로 꽂으면. 서은이 진짜 잘 맞아. 저 병도 떼어야 되는데 이제. 안 먹어? 아빠 마신다. 아, 이리 가면 쏟아, 쏟아. 안 돼, 안 돼. 쏟아, 본인이 쏟아. 먹고는 안 돼요. 얼굴이 이게 뭐야? 줄 거야, 엄마 줄 거야. 이게 뭐야, 얼굴이 이게. 얘도 좀 보자, 왜 모자른가 봐. 근데 흘릴까 봐. 서준아, 더 줄게. 이미 흘린 거 뭐.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주세요, 주세요. 너네 뺏어서 안 돼. 그만! 줘봐. 여보, 얘 씻게 자. 서준이 뭐 했어 지금? 서준아. 아빠 화났다. 이게 뭐야 이게? 니는 이제 혼날 나이 됐잖아. 말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아빠 이거 다 엄마가 주는데. 아빠 엄마가 다 줄 건데 왜 니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거야 지금 다? 혼나는 거 아니지 너는? 이거 다 누가 이랬어? 이거 누가 이랬어 이거? 서준이가 그랬지? 네 동생이 그랬잖아. 자, 한 입 먹어. 이거 안 먹어? 서준아, 앞으로 그러지 마. 알았지? 응? 김준현 씨. 옳지. 옳지. 울음 소리부터 달라요. 때 쓰는 거랑 정말로 뭐 배고파서 졸려서 우는 거랑 확실히 안 된다는 표현을 하고 눈을 피하고 오히려 제가 단호하게 잘하지 와이프는 오히려 약간 저보다 더 우유부단한 것 같아요.
굽지 말고. 이거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어이, 갑자기. 아, 이건 안 돼. 서준아, 봐봐. 이거는 안 돼. 아니야, 이렇게 하라고 했어, 진원이 형이. 근데 뭐 안 울잖아. 근데 뭐 안 울잖아. 쳐다보지 않는 거. 안 돼. 쳐다보지 않는 거. 안 돼. 안 돼. 안 되는 게 뭔지 느낌으로 애기들이 알만한 나이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거 찬성이에요. 근데 이제 신랑이 안 돼 하고 뒤돌았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웃긴 거죠, 약간. 남편 모습 보고 무서워할까. 근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저도 훈육하는 거 맞다고 생각해요. 나 얼마 전에 아버님 발톱 깎아드렸잖아. 근데 진짜 약간 많이 짠하지? 집에만 계시니까 나가서 좀 사회활동을 하셔야 돼. 근데 많이 좀 늙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할 거예요, 아버님? 오늘 아버님 모시고 식사하고 탁구는 좀 치시니까 탁구 칠까. 병원에서 식사하시는 것보다 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도 잘 안 하시려고 그랬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잔소리 갈 때마다 하는데도 지금 하여튼 방에 너무 오래 계시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부모가 되니 깊어지는 부모님에 대한 걱정. 아버진 잘 계신 걸까요? 우리 엄마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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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아. 할머니. 여기 어디야? 할머니. 여기 어디야? 할머니. 할아버지. 어이구자. 어이구. 어이구 많이 컸네. 어이구 어이구. 한번 보세요. 반 할. 아이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녕하셨어요? 할아버지. 우리들 이렇게 많이 컸어요.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 새끼가 낯가림 되냐? 아니 아니 괜찮아 이제. 응 좋아해. 아, 낯가림 이제 심하지 않아. 뭐 봤어? 어우 쑥스러워. 다음아. 아버지 이거 하나 다 하셔야 돼. 달아주는 건 처음인 것 같다? 어버이날이라고? 응. 왜? 어릴 초등학교도 달아드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커서. 어, 뭐. 아닌 줄 내가 다를 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야. 야, 웃은데. 아버지 좀 이따. 현찰 아니에요? 어? 현찰 아니에요. 편지. 좀 이따 방에서 보세요. 방에서. 현찰 아니에요. 어머니도 좀 이따 방에서 보세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다시 이제 잡고 있어봐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어봐요. 걸음마 일라 일라 옳지 옳지 옳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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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구 잘 걷네. 어이구 잘 걷네. 이것만 없으면 턱만 없으면 더 걸을 건데, 그치? 맘마 먹자. 맘마, 응?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 서원이 혼자 걸어. 들어와. 아빠 양말 벗겨줄게. 할아버지, 아이구로. 들어와. 혼자 걸어봐. 싫어? 어, 옳지. 으쌰. 왔어. 왔어. 어떻게 제 카메라 너무 좋아한다. 너 한 대 사줘? 비싸서 안 돼. 어머, 자기 모습을 좋아하는구나. 애들이 잘 안 우네. 순해요, 아버지. 근데 옛날에는 울었잖아요. 엄청 울었잖아요. 이제 안 우니까. 자기들 둘이 놀고 그러니까. 전부 더 크면 싸운다, 이제. 저도 아버지 둘이 싸운다. 그래? 응. 누가 이기노? 서원이가 처음 이기다가 서준이가 이기고 막 그래요.
그래? 재밌어, 둘이 싸우는 거. 지난번에 표준 검사 했거든요. 서준이는 완전 정상이고. 얘가 2kg 더 나가? 네, 조금. 뼈대가 굵어, 워낙에. 아버지 닮아서. 아빠는 그래도 서원이가 더 이쁘죠? 난 서준이. 됐네. 서준이. 얘가 아주. 힘이 장사라. 허는 짓이. 허는 짓이 왜요? 할부지. 허는 짓이. 뭐,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조금도 지한테 저기 뭐야, 갑갑한 건 못 견디고. 지 원하는 것만 하는 거 보면. 아버지랑. 응. 우리 엄마가 날 그렇게 키웠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버지만 이뻐하셔고. 응. 인물을 따져가지고. 요즘, 요즘 운동 안 하셨죠? 왜 안 해? 어디서 하셨어요? 요거. 네. 이거, 이거만 또? 아버지, 오늘 저랑 가볍게 운동 좀 하시죠? 뭐? 탁구. 운동도. 당신 탁구 이, 아들이 이길 자신 있어요? 아직까지 30대 두 놈하고 붙어서 내가 이긴다. 중학교 때 대표 선수? 응? 중학교 때 좀 쳤지? 반대표 선수? 아버지, 탁구장이 차로 가기엔 너무 가까워. 그래서? 그 저랑 애기들 유모차 끌고 가셔야지. 그걸 가면 되지 뭐. 아버지 유모차 한 번도 안 끌어봤잖아요. 유모차? 네. 끌어본 기억은 없어. 기억이 없으면, 기억이 없으면 안 해보신 거예요, 아버지. 야, 나서 유모차 처음 끌어보는 거 아니야? 유모차 아버지 태어나서 처음 끌어보는 거 아니니? 역사적인 날이네. 시간과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아버지와의 추억. 휘재 씨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을 선물 받았습니다. 자식에게 많은 걸 줄 수 없어도 많은 추억을 쌓았다면 충분합니다. 그 추억들은 분명 당신이 떠나고 난 후에도 아이의 인생에 길을 찾아줄 테니까요. 펭귄 집이야? 아니, 여기가 펭귄 집이야? 여기가 펭귄 집이고 여기는 북극곰 집이야. 그러면 사랑이 어딨어? 매용. 사랑이 집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어디지? 1번. 어, 맞아. 하루 아빠는 어디 있을까? 아빠는 여기. 아빠는 여기 있다? 일본의 부산이라 불리우는 오사카. 오사카? 오사카. 오사카? 어, 우리는 여기 있잖아. 서울. 잠시 후. 아빠 이런 모습 처음이야. 난생 처음 아빠의 콘서트 무대에 누구보다 신난 하루. 그리고 하루가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의 주인공 2NE1과 시크한 하루도 천상 여자로 만든 세상 어디에도 없는 멋진 삼촌 GD까지. 과연 하루는 GD 울렁증을 극복했을까요? 아빠. 오빠. 오빠. 뭐야? 오사카야? 응. 하루 아빠 우리 가도 돼요? 오빠 나 오사카 가도 돼? 아 여기 온다고? 공연 볼 거야? 어. 와 그러면 와. 진짜? 어 오빠 나 그리고 그 몇 가지 살 게 좀 있는데 오빠 카드로 나 뭐 사도 돼? 잠깐만, 저 너무 끊겨가지고 뭐라고 했는지를 몰라. 아, 못 들은 척 하겠어. 나 진짜. 끊긴 척 하지 마. 지금 움직여, 빨리 당장. 아빠, 아빠 카드가 돌 왜 사도 돼? 괜찮아. 아빠, 아빠 카드로 금전 왜 사도 돼?
아빠 카드는 권지 좀 못 사. 한도 초과야, 한도 초과. 여보, 나 갈게. 트럭은 싫어, 아직 나 트럭. 그걸 바라보면서 끌면 안 되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뉴욕커처럼. 이렇게 끌어봐. 멋있게. 그렇지. 더 팔랑팔랑 걸어야지. 더 팔랑팔랑. 아유, 잘하네. 귀 아파? 엄마, 안아주게 해줄게. 좀 나? 아직도 안 나? 엄마 귀벌레 먹었는데. 뭐 줄까? 뭐 주면 안 아플까? 아까 미아 되는 거 아니겠지? 누구세요? 근데 있잖아요. 아빠 만나러 갔는데 오사카 가요. 알죠? 알겠어요? 하루야! 오사카 가! 오사카! 하루 더 해봐. 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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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더 해봐. 오사카! 하루 변신하는 거야? 우리 어디 갈까? 오사카 시내부터 갈까? 아빠 없는 여행은 처음인 두 모녀. 비록 슈퍼맨은 없지만 때론 슈퍼맨보다 더 강한 슈퍼우먼 혜정 씨가 있으니 문제 없겠죠? 와, 신사이바시. 엄마! 재밌어, 좋아. 하늘, 이거 봐. 걔가 움직여. 문어가 움직여. 어, 우리 정선 먹을까? 문어? 문어가 움직여. 타코야끼의 본고장이 왔으니 그 맛 안 볼 수 없겠죠? 움직여. 움직여. 이번엔 오랜만에 추억의 스티커 사진도 찍으며 그동안 아빠와 하루만이 오롯이 느꼈을 감정들을 공유해보는데요. 하루랑 저랑 단둘이서 여행 가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조금 만만하게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 맨날 하는 일인데 뭐 라고 생각했는데 아 정말 한순간도 내 시간은 없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신랑 너무 고생했던 것 같아요. 대단해요. 이거 뭐 하는 건 줄 알아, 하루야? 응. 엄마가 아빠 무대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 라고 플랜카드 만들라고. Let's do it! Yes, please! 우리 이거 만들어갖고 아빠한테 가자. 네.
아파트 가갖고 그거 다시 갖고 놀자. 엄마 태어나서 이거 처음 만들어봐. 에피. 엄마, 아빠 얼굴이야. 아빠 얼굴 그려주는 거야? 네. 이하로 이름 써줘. 그래야 이 플랜카드를 누가 들고 있는지 알지. 엄마 됐다. 이하로 이거 없잖아. 어떤 거? 손잡이. 이하 브라더 이렇게 여기다 이하를 엄마 나도 이렇게 해도 돼? 아니 아니 넌 너 거에다가 해. 보이겠지 멀리서? 보이겠지 멀리서? 보인다. 에픽은 뭘로 할까? 하루 좋아하는 핑크색 한 번만 한다. 아? 핑크색 한 번만 써도 돼? 핑크색 이거? 안 돼. 어. 한 번만 쓸게. 딱 한 번만. 하루 욕심쟁이. 진짜. 고마워, 너무 이뻐. 하루 그 문 열면 안 돼. 엄마 줬다, 하루한테. 근데 조금만 있으면 어떡해. 그렇게 속쓴 게 엄마가 하루 좋아하는 핑크색 쓴 게? 응? 아이고 엄마 하루 좋아하는 핑크색 쓴 게 그렇게 속상해? 하루가 핑크색 아끼는 거였어? 그래서 하루도 안 쓰고 갖고 있었던 거야? 나 비밀. 핑크색 갖고 있는 게 비밀이었어? 근데 엄마가 봤어? 그게 속상해. 내가 먼저 가져다 봤어. 엄마 개구쟁이야. 엄마 개구쟁이야? 하루가 너무 아끼는 건데 엄마가 혼자 홀랑 써버려서 미안해. 근데 엄마. 핑크색 안되는데 핑크색 이게 어떻게 엄마 나빠. 핑크색 다시 사줄게. 버터실 그거 싫으면 그냥 너 있어. 되지? 얼른 갖고 와. 물건 던지는 거 나쁜 거라 그랬어, 아주. 과연 두 모녀는 화해할 수 있을까요? 한편 댄스 학원을 찾은 약궁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예예. 여기까지. 집에 엄마도 없고 저기 뭐야 어디 갈 데도 없고 애가 춤에 소질이 좀 있어가지고 춤에 소질이 좀 있어가지고. 예, 네 마음껏 음악에 몸을 한번 맡겨봐라 이런 되게 차원에서 한번 대꾸해봐서. 우리 줄 좀 서볼게요. 훌라춤 배울 거예요? 아 우리 성진이 여기서. 어 선생님이 예쁜 옷 줄게요. 친구 일로 와보세요. 아.
선생님 보세요, 세인아. 아, 자, 선생님 꽃 보세요. 물고기가 파도에서 이렇게 수영하는 거예요. 아, 바다, 바다. 바다예요, 바다. 바다예요, 바다. 그 다음에, 아, 잘하네, 지우. 우와, 바람. 우와, 바람. 지우야, 뭐라고요? 바람. 바다.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치는 거, 아우, 잘한다.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치는 거, 아우, 잘한다. 별. 지우야, 반짝반짝. 지우야, 반짝반짝. 반짝, 반짝. 아, 반짝반짝. 옳지. 옳지. 선생님하고. 우리 낚시하러 갈까? 물고기 잡으러 가자. 여기 오늘 그럼 그럼 어디다 줘야 되지? 전화리. 아이 잘하네. 세이다 선생님 보고 전화리. 아이 잘하네. 세이다 선생님 보고 꽃 시선 보고 옳지 꽃 지우야 꽃. 아이 잘하네. 꽃봉오리 예쁘게 나오나 꽃. 자 손으로 꽃 보세요. 그 다음에 별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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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아, 잘했어요. 우리 친구 잘했어요. 꽃이 삼. 꽃 살랑살랑. 엉덩이 살랑살랑. 아, 잘한다. 자, 손. 하나. 자, 지우야, 반짝, 반짝. 지우야, 반짝, 반짝. 반짝. 오케이. 한 번 더. 지우야, 반짝,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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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 난리가 났어요. 맞아 맞아. 어 버렸어요 이제. 자 모두 친구들 제자리 앉으세요. 쉬니까 선생님이 쉴게요. 아니 우리 애는 이렇게 앉아서 못하는 줄 알았어요. 하도 뛰어다녀서 오늘 수업을 이렇게 처음 봤거든요. 아니 하죠. 있으니까 더 이중생활하죠. 지우야 지우야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렇지. 아유 잘했어요. 아유 잘했어요. 아유 잘했어요. 아유 쓰레기 아저씨가 버려줄게. 알았지? 알았어. 쓰레기 줘. 쓰레기 줘. 예쁜가? 와. 어? 그러면 지우야 저 친구 줄까? 친구한테 이거 예쁜 옷 줄까? 저 누나가 마음에 들어? 저 누나? 저 누나 옷 입고 있어. 딴 누나, 딴 누나. 아, 옷 안 입은 친구. 안 입은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 어떤 누나야 줄까? 예. 어, 예. 어, 예. 예. 어, 예. 예. 너무너무 좋아해서 역시 가무 쪽으로는 역시 피는 못 속이구나 싶었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우리 애가 좀 소질이 있는 건가요? 어, 춤에 좀 끼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네. 녹음악이 나오니까 살랑살랑 흔드는 게 끼가 네. 좀 과분히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좀 한번 데리고 올게요. 네, 꼭 데리고 오세요. 피하자, 하나, 둘, 셋. 김치. 이제야 제대로 된 적성을 찾은 약궁이. 이번엔 준우 준서의 적성도 찾아볼까요? 아빠와 함께 어린이 직업 채용 학교를 찾은 준준 형제. 되게 멋있을 것 같지 않아? 야구, 야구. 어, 여기 가보다. 해봐. 야구, 여기 야구. 뉴스를 만들어보는 게 있대. 야구, 야구.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뉴스 스테이션이고요. 뉴스 뭔지 알아요? 네. 뉴스 뭘까요? 얘기해볼까요? 사건 얘기해주는 거. 사건 얘기해주는 거. 또? 날씨 예보. 날씨 예보도 있죠? 네. 스포츠. 네, 스포츠 뉴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뉴스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재능 발견. 뭐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재능? 직업도 한번 애들이 체험을 해보는 것도. 지금은 제가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요즘 따뜻한 차를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지금부터 햇바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준호입니다. 이번 주 화제 소식입니다. 배우 장윤성이 드라마와 영화에 이어 예능까지 종횡무진 활약하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극중에서는 강렬한 연기로 집에서는 자상한 아빠의 면모를 보여주며 슈퍼맨처럼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활동에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주의 인물 코너에서는 최근 초등학교에 입학한 장준서 군을 모시고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대해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준서 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보에 따르면 학교에서 아직 적응을 잘 못하고 있다던데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간에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아니야! 아니야!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준서 기자. 네, 장준서 기자가 8살이라는 최유선 나이로 성공적인 기자 데뷔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9시 6주에 활약하고 있는 장준호 앵커의 동생인 것으로 밝혀지면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산 잘 챙기셨나요? 졸업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우울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내일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장준서 기상캐스터였습니다. 앵커, 그거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 친구들이 저런 모습이 있었나? 너무 의젓하고. 준서도 저는 쑥스러워서 애들이 안 하려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것도. 근데 뭐 우산 들고 뭐 이렇게 하고 하고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빨리 그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자, 이곳은 드라마 스튜디오예요. 우리 연기를 할 건데요. 세트장님? 오이? 오이? 바뀌었죠? 오이? 손이 손목이 없어. 뭐야, 아빠는? 어? 아빠도 안 가시나? 깜짝 출연이세요. 자, 촬영 들어갈게요. 레디, 액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출발! 큰일 났다! 문이 열리질 않아! 우리가 열어줄게요! 네! 레디, 액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나쁜 마법사한테 잡혀있는 저 성에 갇혀있는 어린이들을 좀 구해주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문이 열리지 않아! 우리가 열어줄게요! 어, 열렸다. 이놈이야! 나 화면도 없이 내 속에 들어온 거야! 여기 오세요! 너무 멋있었어요! 어서 박수해주세요! 수고했던 박수! 너무 휙휙 바뀌나 봐요? 소설가는 적게 쓰는 게 어려워서 못하고 기자는 자신 없어서 못하고 야구 선수가 딱 맞아요.
류현진 미국 디저트. 아빠가 또 이거 한번 보여줘야 되겠구만. 아 이거? 아, 네 멋있지? 와 어? 아 어? 싸인 거 같은데? 아 싸이 알아? 오빠 안 까먹자. 어? 타블로 샀어. 아 진짜네? 어디? 아 진짜? 샀잖아. 가운데. 어, 멋있지? 먹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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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N31은 뭐야? 응? 2N31 그 무슨 그건 잘 몰라. 타블로 선수 빼고 다 잘 몰라? 나는 애들 그런 것도 좀 시켜봤으면 좋겠어. 그때 왜 오빠네 사무실 잠깐 갔을 때 왜 거기서 막 안무 막 배우고 있었잖아. 막 춤. 아, 춤 싫어. 걔는 특히나 몸이 얘가 너무 유연성이 없어. 야, 봐봐. 저기 저 형이랑 누나랑 연습하는 거. 마침 안무 연습이 한창인 가수 발견. 과연 이들은 누구? 케이팝스타. 어? 진짜네? 케이팝스타. 아빠 친구 대사육사. 엄마만 보여? 우리 아빠 형편 없어. 멋있다. 와 진짜 똑같이 됐다. 아빠요. 아 외할아버지하고 아빠 빼고 가족 빼고. 악동민 씨. 악동민 씨. 춤 잘 추는지 봐봐. 잘 추는지 알려줘. 형제는 용감했다. 비록 뻣뻣한 몸이지만 엄마의 바람대로 용기 내 댄스에 도전해보는 준우, 준설. 그동안 숨겨왔던 준준 형제의 댄스 실력이 공개됩니다. 선생님들 하나 둘 셋. 예 안녕하십니까. 오, 안녕하십니까. 와. 안녕하세요. 안녕 와. 사랑해 안녕. 잘 익었어? 어?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아 아빠가 가져가실 거예요? 저. 저랑 이거 다 알아? 어 이제 좀 알아. 알아? 이거는? 숟가락.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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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돌리고. 사람 괜찮아? 어지럽겠다. 괜찮아요? 고양이 있어요? 안 괜찮아요.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어. 자 이번에는 야옹 선생님이 어? 울음소리를 낼게요. 어. 고양이는? 고양이는? 오. 야옹. 그러면 이번에는 토끼는? 깡총 깡총. 돼지는? 돼지는 어? 어떻게 해요? 돼지는 흉내 내보세요. 돼지 흉내. 꿀꿀. 어, 잘한다. 호랑이는? 호랑이 흉내 내보세요. 호랑이는? 호응. 야, 고 잘했어. 돌리고 만드는 돌리고. 어지러운 거 같아요. 잘했어. 잘했어. 어지러워. 이렇게 하면 어지러워서. 어머 어디 가세요?
비틀비틀 사랑이가 비틀비틀 넘어져요.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듣는 사람 없어도 날이 밝도록.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개굴 개굴 개굴이 목청도 좋다. 목청도 좋다. 자, 지금 누가 노래해요? 사랑이가 노래해요. 자, 다음에는 누가 노래해요? 사랑이가 또 노래할 거예요. 아, 즐겁게 춤을 추다가? 자, 이렇게 움직이지 마.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그대로 멈춰라. 움직이면 안 되는데? 한 번 더. 움직이면 안 되는데? 움직이지 마세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그대로 멈춰라.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사랑 여기 나와서 해봐. 저기 저기 여기 여기.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예. 하이,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한 번 더? 힘들잖아, 너무 힘들어. 이제. 힘들어, 힘들어. 저도 한국말 배울 때 어머니한테 말 배웠는데 춤추면서 몸이 움직이면서 그 한국말 배웠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사랑이도 한국말 배울 때 춤추면서 한국말 배우는 거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래고 덩덩덩 야야야야야야요. 이야. 그 힘 같은 거는 어디 전차 타가지고 매달리고 그런 거 아니면 안아서 그런 거 매달린 거 보니까 그런 걸 좀 닮은 것 같습니다, 진짜. 예. 힘. 얼굴 봐봐. 특별히 차를 진짜 좋아해요. 무조건 차 보면 안 떨어지고 자기가 운전하고 싶다고 무조건 가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서. 여차 솔직히 저는 어릴 때는 뭐 집에가 뭐 잘 사는 집에 아니라서 좀 힘들게 살긴 살았어요. 근데 먹는 자체는 두 배, 세 배 사랑이가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잘 먹네. 아이고, 대박이네. 아이고, 어우. 물 마시고, 아, 해봐. 건배. 성훈 씨가 사랑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건 바로 건강한 신체가 아닐까요? 그동안 사랑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알기 위해 찾은 영유아 발달검진센터. 사랑이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한 이곳. 검사는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빨리 달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엄마 집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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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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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엄마 앉아 앉아봐 우유 배배 싫어 싫어 아, 우유 엄마잖아 아빠가 우유 시사 넣어줘 하이 스미마세 고니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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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잔뜩 긴장한 모습의 사랑이 맞다 지금 기분 좋은데. 그러고 보니 지난번 촬영 때도 사랑이 병원을 무척 무서워하고 싫어했었는데요. 좋아. 안녕하세요. 긴죠? 人見知りが 하지만 도대체 어떤 사람이든 계속 やりますね. 네. 네. 야, ほとんど 아, 맞나요? 아, そうですか. 네. 普段はどうですか？アンパンマン、アンパンマン知ってますでしょうね。はい、アンパンマン全然、はい。難しい。うん。なんかまあ先に背だったり体重だったりとかの方がいいのかの、いいのかなと思います。あ、すごいね。見て。お そうか、難しいな。身長を測れないとなるとね。体重も測れない。そうですね。よいしょ。よいしょ。よいしょ。こんにちは。よいしょ。よいしょ。はい、じゃあここ立って。ここ立って。はい、立って、立って、立って、立って、立って。これキティ、これキティちゃんで、あ、サラちゃんこれ、いけ、なんかこれ座って、あ、あれ？サラちゃん、あ、あちょっと待って、あ、いけ、数十動いてる、数十。はい、これ立って、あいた、あいた、あいた、あいた、あいた、発砲、発砲したよ。よいしょ、立って、立ってください。よいしょ、打ったね。11キロ。もしかしたら少しあの反抗期始まった。もう。はいはいはい。よしよし。あ、できた。よし、ガチャガチャガチャ。はい、行こう行こう。お兄さん来るからね。お兄さん来るよ。お兄さん来る？怖い？今ここ立ってほら。お兄さん来るから。これやって帰る。よしピンして。はい。待って待って。待って待って。よっしゃ。저도솔직히무슨이유가있는지뭐가이유는있겠죠근데계속있어도이유는솔직히저도몰라서조금마음이아팠습니다제가너무생각이좀짧은것같아서네한편3대가함께탁구장을찾은쌍둥이네아이맛있다좀쉬어응빨리달래요얘좀맛있다고막도리질을해봐봐이성준 이성준진짜예쁜것같아 이성준 이성준 야파프리카툭나왔다너아 춥지 않아요 부드러워 부드러워
걸릴, 아이고, 얘 침 먹어보는 거야. 싫다고, 응? 응? 아이씨, 아이씨. 아, 형도 먹어, 형도 먹어. 아. 형은 먹어, 그런 거야, 표정이. 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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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맛있어 아까 시드니 더 좋아 아이 맛있어 아이 맛있어 할머니 탁구 치고 에이 카메라를 내면 안 되지 어이 꺼내줘 안 돼 안 돼 오! 현종아 나셨네? 현종아 현종아인데? 제대로 붙으면 아니, 아버지 안 되겠네. 아버지 안 된다니까? 내가 수업을 못 봤는데? 아이고, 아이고. 백핸드가. 백핸드 됐다, 이제. 아니, 나 백을 더 잘한댔어, 코치가. 옛날 중학교도 치고 안 쳤을 게 잊어버리다. 오! 아, 내가 안 되겠는데. 큰일 났다. 아, 때리지 말라. 매기지 말라. 근데 당신은 매기지 말라는 못 이겨. 아, 매기지 말라, 아버지. 매기면 쳐. 매기면 쳐. 남자 중에 남자시죠. 승부욕도 세시고, 지는 거 싫어하시고, 또 TV 중계에서 우리나라 지면 막 TV 던지시고 그러셨던 분이시라 정말 이 운동 승부욕은 제가 아버지한테 좀 많이 물려받은 것 같아요. 아들은 얼마나 잘 치는 것 같아요? 글쎄 뭐 상중하려면 중 정도 되겠죠. 예. 아버님은? 난 그만 상하고 중하고 사이. 예. 이제 시합이야? 네. 옛날 중학교도 치고 안 쳤을 게. 저들이요? 네. 어? 아니. 아니 당신 파이팅! 아니. 아니 당신 파이팅! 파이팅 당신. 12점인가? 11점. 짜장면 내기. 에이. 내기지 말리는 거 없는 거 참네. 이게 엄마 남자들은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 스텝 8, 아버지 서브. 매치 포인트. 대구. 아니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 중학교 때 실력이야 이제. 여기 모셔가지고 운동하시고 20분만 하면 되는데 걸어오기도 딱 좋고. 에? 여기 안 나오실래요? 아버지,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로. 일주일에 이틀만이라도 꼭 탁구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부탁입니다. 진심으로 부탁입니다. 아버지들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식에게 인생을 알려주고 그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자랑스러운 아들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들에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인생의 교과서, 아버지. 아, 뭐 항상 사랑하죠.
효자지요. 요새 그런 효자 없습니다. 영재야, 아버지 내일 열심히 운동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어쨌든 그게 그거지. 아버지랑 처음 만난 게 엄마 그 엄마 과에서 소개팅 단체팅인데 한 명이 아니 단체팅이야. 때로 데리고 나갔어. 백겸 먹는다고. 그 아버지 혼자의 여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아버지 혼자의 여자 뭐? 몇 명이요? 네 명. 기억도 안 나. 하나도 기억 안 나. 왜 기억 안 나요? 그럼 명순이도 있고. 명순이? 그래. 그럼 뭐야? 그때 엄마가 졸업여행을 아빠한테 갔다는 것도 그건 거짓말이야? 아닌 거야? 아니, 우리 제주도로 졸업여행 갔다가 하루를 아빠한테 간 거야? 대구에 아빠가 아프다 그래갖고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아버지 그거 엄마가 하루 외할아버지한테 속이고 아버지한테 가는 바람에 아버지 결혼하신 거 아니야? 엄마 그때 우리 아무 일도 없었어. 야 아무 일도 없어. 손도 안 잡았어. 진짜? 아 그래요?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몰라. 다 잊어버렸지 뭐 지금. 부럽대로 간다고. 아버지는 내가 신기한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나도 신기한데 아버지가 얼마나 신기하냐. 아버지는 오줌 싼 것도 한 방 안 가려줬어. 우리 엄마 그런 거 시키면 작살난다. 또 엄마 안 계셨을 텐데 거기 하기 싫으니까 거기다 갖다 핑계를 갖다 대는 거지. 절대 시키면 작살나.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지. 내가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다 할머니랑 할아버지 집합시킬 거야. 그게 잘 먹어. 쪽쪽 빨고. 니 먹어. 이거 좀 잘라주세요. 네. 아버지, 라면, 짜면 드세요. 그 아들 왜 잘 먹노? 그걸? 참 희한하다. 제가 알겠습니까? 얘는 뭘 이렇게 잘 먹어? 집에 가서 목욕하자. 가만 있어봐. 내가 혼자 목욕 시켜야 되는구나. 뭐라고? 아버지. 아버지 시간 어떠세요? 네. 애들 목욕 좀 시키시죠. 같이. 목욕? 네. 그거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래. 약 작살난다. 할머니한테 걸리면 하늘나라도 착 내려보고 계시는데. 아, 엄마한테 작살나 그냥. 죽겠다. 뭐 신부름치기다 걸리마. 아유. 작살나 그냥. 할머니 안 그럴게요. 어우 야, 내 세상 살다. 자, 딱 쳐. 그런 거 하면 안 돼. 왜? 당신 엄마한테 하단 말이야. 맛있어? 응? 이거 동네가 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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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내가 볼 때는 건강하니까 기분 좋죠. 좋죠. 사람 사는 냄새도 나고. 다른 가정들은 되게 그냥 일상일 텐데 저는 약간 목이 메요.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평생 그런 건 안 하실 거예요. 논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좀 말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좋아하시고 뭐 이렇게 스킨십 하시고 그랬던 게 좀 진작 그러시지. 예. 그냥 뭐 그냥 잘했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애기들 잘 낳았다.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닮은 자식이 어느새 자신을 똑 닮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60억 분의 1이라는 확률로 맺어진 사이. 세상에 이보다 더 소중한 인연이 또 있을까요? 핑크색 쓴게 핑크색 다시 할게. 갖고 와. 아무도 안 도와줘. 빨리 갖고 와. 얼른. 안 그럼 엄마 몽둥이 갖고 와 이제. 저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일로 갖고 와. 던지는 건 안 좋은 거야. 아주 나쁜 거야. 하루 화난다고 집어 던지는 행동 굉장히 나쁜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뭘 잘못했어. 하루 기분 나쁘다고 막 이렇게 집어 던지고 그러는 거 되게 나쁜 거야. 그런 행동은 안 하는 거야. 대답해. 대답해. 이런 거 집어 던지면 안 되는 거야. 대답해. 대답해. 네. 일로 와. 되게 힘들어요. 되게 미안하고. 근데도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안 돼.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주지 않으면 아 이건 괜찮구나. 아 이게 먹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저 역시도 지금 배워가는 단계다 보니까 참을 인자 세 개를 긋다가 그 마지막에 점 하나를 못 찍고 버럭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정말 아이가 받았을 상처까지 다 제 몫이 되는 거예요. 일단 아이 마음을 아프게 하면 정말 제 마음은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정도 아픈 것 같아요. 엄마 안아줘. 나 엄마 안아줘 줄 거야. 엄마 안아줘. 아니야. 이제 떼쓰지 않고 하루 할 말이 아빠한테 말할 거야. 알았어, 아빠한테 말해. 아빠한테 말하지 마, 제발. 아빠 무서워, 알았지? 응. 아빠 무서워, 아빠한테 말하지 마. 응. 아, 시험 있는 거야? 이거 봐. 레프카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아빠를 찾은 하루. 에픽 카이. 안녕하세요. 안녕. 이 하루 아니야? 니네 아빠 없다 하루야. 하루야 이번은 식사하셨어요? 언니 안 오셨어요? 아빠 머리 웃겨? 아빠 머리 웃겨? 아빠 삐에로야. 아빠 삐에로야. 하루가 너무 여성스럽게 입고 와가지고 내가 어색해. 오빠, 애 봐줘. 나 준비해야 돼. 나도 할 일이 많은데. 준비하면서 볼 수 있어. 나 맨날 샵에서 애 준비하면서 보는데 오빠 왜 못해? 아니 저기 빅뱅 삼촌들, 2NE1 언니들, 그리고 오빠. 보여줄게. 올챙이가 이제 이렇게 이만큼 커갖고 뒷다리가 이제 나오려고 그래. 올챙이 노래 알지? 연예계 대표 외조의 왕이자 사남매 아빠 션. 뒷다리 갔어요? 앞다리 갔어요? 처럼 아이들을 벗어난 션 형한테 애를 봐달라고 할 수도 없고. 웬만한 근데 어? 사실 믿음이 가긴 해. 션이 형한테 맡기는 게 가장 믿음이 가. 3시간 동안 맡기는 게 좀 믿음이 가긴 해. 아, 난 솔직히 3개월을 맡겨도 믿음이 가. 저기 윤우 아빠 온다. 하루! 하루 지디 오빠 봤어? 아니. 지디 오빠 보고 싶어? 부끄러워? 왜? 좋아서?
확실해? 이거 뭐야? 헷갈려 너도? 너의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 뽀뽀. 아빠만 사랑해, 뽀뽀. 아 진짜 지리. 나중에 결혼할 때 되면은 데리고 들어가야 되잖아 결혼식 때. 어떻게 할래? 전 데리고 나올 건데요. 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난 데리고 들어가야지. 아 왜 그러세요? 너무 쉽지 않아 걸리면서. 이따 밥 5시에 올게. 응. 형 아빠랑 놀고 있어. 조심히 가. 아, 꼭 와. 응. 안 오면 안 돼. 아, 알았어. 정아, 메이크업이 어디였지? 아니 이게 누구야 하루야. 어떻게 가는 곳마다 만나니. 하루야 하루야 물고기 삼촌. 아니 나는 아까 하루야 물고기 삼촌. 물고기 삼촌 이번엔 뽀뽀 한번 해주자. 오. 오. 진짜. 하루 아빠 이제 머리 해야 돼. 하루야 태양 삼촌 머리 색깔 봐. 엘사 머리 됐어. 엘사 머리. 뭐 하는 거예요? 화장. 그거 오빠 발라줘. 오빠 입 쓰레기 발라주세요. 오빠는 안 주세요. 이건 여자만 하는 거야. 이걸 알지? 태양아 너도 빨리 애 낳아야겠다. 결혼해야겠다 너. 하루 바라보는 눈빛 보니까. 하루가 너무 예쁘겠죠? 딸을 낳아야 돼. 옆방에 지디 오빠. 옆방에 지디 오빠 있어. 자고 있대. 어디? 저 옆방에서 자고 있대. 하루가 보기만 하면 돼. 우리가 뽀뽀를 해주면 지연이 지연이 깨어날 거야. 그래 가보자 한번. 가자. 인사시켜줄게. 응. 왜? 안 무서워. 떨려? 떨려. 지금 오빠들이랑 언니들이 다 준비해야 돼가지고 준비 다 한 다음에 놀자. 그 저기 저기 삼촌은 왜 자고 있어요? 지디 삼촌? 네. 아빠도 원래 노래하기 전에 좀 자는데 오늘은 하루가 왔으니까 안 자고 있어요. 이거 빼고. 하루야. 삼촌이 갖고 있어? 잘생긴 오빠 왔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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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안하다. 한 방에 보내버렸네. 승현이 어때? 하라 언니가 하루에 사진 찍고 싶어. 여기서 다라 언니가 놀고 있어. 놀고 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나도 여기 있어. 난 핑크색 미끼노. 안 돼, 뺏기지. 아니야, 고민이 뭐. 고민이 뭐 제일 좋아. 고민이 뭐 무서워. 나 누구예요? 난 누구예요? 바쁜 언니. 우와! 예. 똑똑해. 똑똑해요? 와. 윈 누구예요? 아빠, 이거 치고 아빠 반지 무슨 반지 끼고 노래해? 이거 반지 끼고 노래하라고? 어, 내가 이렇게 할게. 아빠가 이걸 봐. 그러면 하루 아빠 보면 아빠 하루 동안 하루 웃길 거야. 알았어. 아 벌써 시작해? 강혜정이 나가. 근데 하루 혼자 있는데 어떡하지? 혼자 있으면 어떡하지? 나 혼자 오면 자거잖아.
작아도 무프잖아. 근데 무서운 거 어떡하지? 엄마가 만약에 안 오면 진짜 그러면 현 삼촌이나 아 그러면 삼촌이 우리 같이 노래하자 엄마 같이. 나 치마 입었어. 아니 이거 벗으면 될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무섭잖아. 아니 치마 입었어? 어우. 한번 싸볼까? 어린 시절 기억 중에 참 좋았던 기억들이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갈 때 저를 데리고 갔을 때였거든요. 그 당시 제 장난감들이 그 미용실에 있는 고무줄 그리고 스프레이 뿌릴 때 얼굴 가리는 거 그거 이렇게 하고 막 머리 자를 때 하는 가운 그거를 이렇게 망토로 만들어가지고 슈퍼히어로라고 막 뛰어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이하루! 이하루! 안녕! 뽀뽀해주세요. 머리 누가 이렇게 묶어줬어요? 엄마가. 오늘 공연 잘 봐. 화이팅! 화이팅! 21 화이팅 해야지. 태니야 화이팅! 노래 잘해요. 잘 최고! 최고! 21 언니 가면 삼촌도 해야지. 네. 오빠도 삼촌도 할 거야. 이제 모두 다 노래하러 가야지. 다음 주 준서에게 처음으로 다가와준 운명적인 누나와의 만남. 약궁이에게도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는데요. 이 귀여운 꼬마 소녀는 누구일까요? 사준아 이쁜지? 이쁜지? 나날이 애교반으로 가는 쌍둥이에게는 쿨한 삼촌이 찾아왔습니다. 유토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사랑이는 왜 눈물을 쏟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하루와 GD 삼촌의 운명 같은 만남이 계속되는데요. 다음 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29화 너는 내 운명이 방송됩니다.